최성원 선수와 박명규 선수의 64강 경기, 박명규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네, 정확한 득점으로 초고 득점 가져가고요. 아, 무난하게 득점 연결 그리고 당공 배치까지 아주 정석적인 또 플레이가 되면서 네. 시작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다음 공격은 뒤돌리기. 오, 뒤쪽 공간. 아, 네. 뒤쪽 공간으로 빠져버립니다. 네. 조금 더 짧은 각을 형성을 하면서 오히려 아래쪽으로 내공이 진행이 되는 그런 라인으로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딱 쓰리 쿠션으로 직접 본 공이었는데 네. 넘어갔고요. 빨간 공 선택을 했는데 최성원 선수 원뱅크 넣어치기 시도했네요. 네. 자, 회전이 많이 걸려 있는데요.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진 못했습니다. 우선 공간이 상당히 좁았거든요. 최성원 선수가 저 좁은 공간을 파고들면서 이제 짧게 직접 시도했던 공인데 워낙 두꺼운 두께의 출발이다 보니까 네, 길어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박명규 선수의 두 번째 이닝. 얇은 두께 뒤돌리기. 네, 노란 공 비켜놔주고요. 득점까지 가져갑니다. 점수는 2-0. 일목적구였던 노란 공은 코너 근처에 보내놓고 득점 해줬고요. 네. 당공까지. 네, 네. 좋습니다. 박명규 선수 세트 출발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터치를 사용하면서 정확하게 지금 또 득점 연결이 또 됐습니다. 네. 지금 옆 돌리기는 좀 예민해 보이는데 네, 비껴치기 오, 좋아요 네, 득점 과정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은 회전 사용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앞쪽으로 밀어줬는데 저 그대로 입사반사의 연장각이 잘 만들어진 득점이 또 됐고요. 네. 얇은 두께. 자, 뒤돌리기 5 쿠션. 네, 네. 뒤로 들어가면서 넉점 올립니다. 점수는 5-0. 회전량도 살짝 빼주면서 짧아지게끔 시도가 잘 됐고요. 네. 장타 보여줍니다. 박영규 선수. 거침없이 공격 이어가는데요. 공격 템포도 굉장히 빨라요. 우선 배치들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무리한 그런 득점이 아닌 편안하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다음 공격 이어가고 있고요. 비껴치기. 지금도 회전 조절을 해주는 거기에 네. 스피드 사용까지. 6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7-0.
지금 득점이 되는 과정을 보면 딱 배치에 맞게끔 속도 사용도 알맞게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박명규 선수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지금 출발이 되고 있어요. 뒤돌리기 빨간 공 방에 없었고요. 아, 살짝 넘어가네요. 네. 그렇지만 노란 공 건드려내는데 실패합니다. 너무 좀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 여기서 우선 밀림이 조금 생겼어요. 네. 네. 약간 더 분리각을 키워주고 짧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는데 네, 탄력이 살짝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닝에 6점을 몰아치면서 기선 제압을 할 수 있는 이닝이 됐고요. 최성원 선수의 두 번째 이닝 바로 더블 쿠션인데 내려가질 않았네요. 네. 공부터 먼저 맞고 맙니다. 최성원 선수 이번 이닝도 공타로 물러나고요. 초반에 아직 감이 오고 있지 않은 최성원 선수가 지금 이런 플레이를 또 하고 있을 때 박명규 선수는 1세트를 꼭 가져가야 되는. 네. 그렇게 되면 오늘 경기가 최성원 선수에게 사실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두 선수 간의 평균 득점에서 사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자, 초반 기선 제압이 지금 필요한 시점에서 좋은 출발이 되고 있고 네, 네. 리버스 득점. 득점도 좋습니다. 일단 득점이 정확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네, 다음 득점까지 잘 이어갈 수 있는 연결이 잘 되고 있고요. 아, 지금 이 리버스도 저 빨간 공이 거의 뭐 허공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네. 정확하게 맞춰내고 다음 공 연결까지 아 오, 정말 근소한 차이로 네. 네, 빨간 공 옆을 그냥 지나갑니다. 지금 옆돌리기 놓치는 장면은 네, 좀 아쉽죠. 그렇죠. 이 옆돌리기가 들어갔더라면 또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여기서 네. 바로 옆을 지나가 버립니다. 득점되지 못했고요. 점수는 8대 0. 최성원 선수 일단은 첫 득점이 필요한 상황. 지금 같은 이제 빈틈이 또 보이게 되면 최성원 선수가 살아날 수 있는 네. 그런 경기가 나올 수가 있죠. 앞돌리기인데 아직까지 0점이 좀 맞지 않고 있는 최성원 선수. 네. 득점이 쉽사리 나오진 않고 있고요. 지금 같은 앞돌리기 또 공격은 회전을 사용을 하면서 지금 출발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네. 박명규 선수의 네 번째 이닝. 어허, 네. 굉장히 스피드를 써봤는데 네, 지금 충돌이 났는데 네. 이목적구였던 빨간 공이 거의 제자리에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네, 다시 배치가 되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완벽한 충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빨간 공이 쿠션에 부딪혔다가 제자리로 정확하게 돌아와 줬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득점이 만들어졌고요. 노란 공의 오른쪽을 맞춰냈는데요. 자, 5 쿠션이 조금 길어 보여요. 아하, 네. 길게 빠집니다. 자, 지금 흐름이 너무나 좋게 되고 있는 지금 박명규 선수가 자, 두 번째 공 처리가 지금 좋지 못해요. 스코어는 9대 0. 최성원 선수 따라 붙는 점수가 필요한데요. 오, 네. 아, 네. 충돌이 일어나고 최성원 선수가 세트 시작부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형태의 대회전인데 사실 좀 너무 얇은 두께에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 공과의 충돌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박명규 선수의 공격. 노란 공을 두껍게 처리하면서 리버스. 어, 네. 자, 아, 어허. 노란 공의 방해가. 네. 네. 자, 노란 공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정말 진행이 잘 되고 있었는데요. 완벽한 득점 라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자, 두 공 사이로 노란 공이 들어오는 진행이 됐네요. 노란 공이 회방을 놓으면서 박명규 선수의 첫 번째 공타 이닝이 나왔고요. 최성원 선수는 네 이닝 연속 공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원뱅크 걸어치기인데 아, 최성원 선수의 공은 또 짧게 진행이 됐네요. 네. 자, 뱅크샷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번 이닝도 공타로 물러납니다. 최성원 선수 지금 뭐가 좀 잘 맞지 않는 걸까요? 우선 초반 공격에서부터 조금씩 미스가 났잖아요. 네. 네. 계속해서 뭔가 0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긴 한데 네. 본인의 지금 스트로크가 좀 뭔가 맞지를 않고 있는 느낌이에요. 거기에 또 박명구 선수는 그 좋았던 흐름이 조금씩 끊기고 있는 네. 계속해서 좋은 배치에 연결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박명규 선수도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9대 0까지는 박명규 선수가 달려왔는데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공타로 물러났고요. 최성원 선수의 공격. 빨간 공 빗겨치기로. 최성원 선수는 딱 포크션으로 또 시도를 해봤던 빗겨치기가 짧아지는 각이 약간 덜 만들어지는 진행이 됐고요. 지금 3로 노렸더라면 훨씬 더 두께 사용을 하고 좀 더 퍼트려주는 네, 그런 시도가 됐어야 되는데 최성원 선수가 스타트가 너무나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득점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고요. 박명규 선수의 키도 좀 무뎌졌는데요. 그렇죠. 3이닝 연속 공타를 이어가고 있는 박명규 선수. 지금 더블 쿠션도 저 조금 더 왼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시도가 되면 거의 득점 라인이거든요. 네. 계속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박명규 선수다 보니까 경기의 흐름이 전혀 안 좋아지고 있는. 오, 최성훈 선수. 네, 아, 참 진행이 마음처럼 안 됩니다. 일단 빨간 공과의 충돌은 가까스로 피해냈는데 하필이면 내공이 또 네, 들어가면서도 맞지 않고 나오면서도 그렇죠. 바로 옆을 지나갑니다. 지금 같은 현상은 두께를 사용하고 내공을 이제 밀어주면서 나오는 시도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마지막에 짧아질 수가 있어요. 최성원 선수는 사실 크게 의식을 하지 않고 시도를 했는데 네. 빈틈이 있었던 거죠. 길게 오호 자, 이번에도 공 뒤 V자로 빠지면서 공대로 물러나는 박명규 선수고요. 경기가 술술 잘 풀리다가도
지금같이 이렇게 조금씩 빗나가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경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너무나 어려워지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최석은 선수 조금씩 어려운 배치. 와, 이 공을 자 네, 드디어 멋지게 풀어냈습니다. 네, 첫 득점이 나온 최성호 선수인데 어려운 배치로 풀어내면서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오, 저는 지금 이 비껴치기 짧게가 저 빨간 공의 위치로 봐서 거의 없다고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도 네, 최성호 선수 아주 과감한 선택을 하고 득점 해냈네요. 네. 1, 2, 3, 4, 5, 6, 7 이닝까지 계속해서 0자를 그려냈던 공타를 이어간 최성원 선수인데요. 3뱅크. 아, 살짝 길어지는. 네. 뱅크샷까지 들어가 주지는 않았고 한 점 올리고 돌아갑니다. 자, 이제선 조금 답답함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하는 최성원 선수인데요. 원쿠션 지점이 잘못됐다기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네. 마지막 스트로크 하는 순간에 원했던 회전보다 회전량이 조금 더 증가를 하면서 지금 놓치고 말았네요. 박명규 선수 아홉 번째 이닝으로 접어들고요. 네.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저 지금 박명규 선수가 최성원 선수가 득점을 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돌리기, 네, 회전을 빼고 앞돌리기 시도를 해서 그렇죠. 단장 단으로 오는 시도를 해봤는데 단장 장이었죠. 네. 아, 옆돌리기 대회전. 자, 짧아졌나요? 네. 네, 좋습니다. 한 점 만들어냅니다. 지금 1세트 시작부터 두 선수 공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네, 경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백 걸어치기. 네. 네. 이번 뱅크샷 들어가 줍니다. 자, 두 점을 추가하면서 9대 4. 레전드 최성원, 최성원 선수를 응원하고 있고요. 두꺼운 두께에서도 자, 밀림이 생기게끔 약간의 라운드가 딱 만들어지면서 득점 연결 네. 좋았습니다. 뒤돌리기. 자, 뒤쪽으로. 네. 네. 자, 득점이 됐고요. 9대 5로 넉 점 차. 최성호 선수가 128강 경기에서도 시작은 조금 더디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닝을 거듭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참 세트 경기가 어려운 게 사실 평균 득점이 0.5 정도 차이 나면 굉장히 많이 나는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경기를 패할 수가 있어요. 네. 15대 0으로 지는 세트가 나오기도 하고 15대 14로 이기는 세트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아, 최성훈 선수 네. 또 예민한 컨트롤을 해봤지만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딱 직접 노렸던 네, 공격인데 짧게 진행이 됐고요. 네. 자, 더 이상 득점을 이어갈 수는 없었는데요. 자, 그래도 7이닝 연속으로 이어지던 공타를 깨고 점수를 좀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박명규 선수도 점수가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공타가 다섯 번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흐름을 좀 다시 바꿔야 되는 박민규 선수. 네. 좋습니다. 좁은 틈을 파고 들어서 노란 공 공략에 성공합니다. 점수 10-5. 첫 번째 목적구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역회전 사용을 했고요. 원투 쿠션 이후에 역회전이 살아나면서 쉽지 않았던 지금 배치 하나 풀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배치도 바로 이어갑니다.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요. 11-5. 어려운 공 하나 또 해결을 해주니까 박명규 선수 조금씩 흐름이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시도 네. 직접 시도가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일찌감치 자리로 돌아간 박명규 선수고요. 멀리 있는 지금 같은 뒤돌리기에서 그렇죠. 우선 분리가 우선 확실하게 돼야 돼요. 네. 대부분 정확한 두께보다는 이제 두툼한 두께 출발을 노리는데 그런 현상으로 이제 바로 밀림이 생기고 저 길게 빠져나가는 진행이 되는 거죠. 빨간 공 왼쪽 빗겨치기 포쿠션. 회전을 좀 살려냈는데 좋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지금도 최성원 선수가 저 두께 처리를 좀 아주 넉넉하게 하면서 내공의 각도 형성을 시켜냈는데 저 빨간 공의 위치가 좋지는 않습니다. 단 쿠션 가까이에 내공과 멀리 떨어져 있는 빨간 공 바로 아래쪽으로 더블 쿠션을 와 네 아, 네. 좀 되진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을 좀 기대하게 되는 공격이었는데요. 네,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약간 중심 아래쪽에서 각을 꺾어내면서 장장 네, 단으로 시도한 하필이면 내공이 거의 코너 최대한 네, 깊숙한 지점까지 들어가는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리버스 공타로 물러납니다. 어느덧 경기 11번째 이닝 치르고 있고요. 분명히 박명규 선수가 초반 득점을 참 잘하면서 그렇죠. 저 스타트가 잘 되긴 했지만 네. 지금은 다시 너무나 평범해진 지금 선수로 돌아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최성원 선수가 살아난다면 언제든지 따라잡힐 수 있는 점수차인데요. 아, 얇은 두께 뒤돌리기 공략인가요? 네, 정말 부드럽게 자 회전이 남아있긴 했지만 네. 네. 득점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진행까지는 좋았는데 최성원 선수가 지금 무리하면서까지 이런 두께 공략을 하는 이유는 뭔가 이제 분위기가 바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를 생각했던 그런 또 시도를 해봤고요. 박명규 선수는 여기서 뱅크샷. 아, 빨간 공 네. 건드려지지를 못합니다.
선수가 또 쉽사리 나지 않고 있는 박명규 선수. 왼손으로 아주 부드럽게 시도를 잘 해줬는데 우선 득점되는 각이 상당히 어려웠네요. 역회전. 네. 넣어치기 뱅크샷. 네, 좋습니다. 이제 석점차까지 따라 붙습니다. 최성원 선수. 제대로 역회전 파고 들어가면서 득점이 됐고요. 빨강공 시도인데 네, 노란공이 옆으로 꺾어지지 않고 위아래만 반복하다가 지나가고요. 미세한 지금 충돌이 나지 않았나. 네. 최성훈 선수가 정말 딱 맞추려고 했던 두께보다는 우선 두껍게 맞았어요. 좁은 각에서 진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형태가 안 갖춰졌고요. 네, 그러면서 좋습니다. 득점. 네, 박명규 선수가 다음 득점 가져갑니다. 12-8. 이제 승점까지는 석점 남겨두고 있고요. 이번에도 뒤돌리기가 좀 두껍게 진행이 되긴 했지만 회전량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득점 연결이 됐습니다. 리버스로 시원하게 그렇지만 좀 길어 보이는 라인인데 오히려 더 길게 들어갔네요. 길게 들어가면서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13-8. 원에서 투로 갈 때 휘어지는 각이 좀 많이 그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리버스 공격이 상당히 긴 쪽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마무리 원뱅크. 네, 들어가면 바로 세트 종료. 네, 원뱅크 성공하면서 박명규 선수가 1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여러모로 뭐 박명규 선수에게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됐다. 박명규 선수가 사실 득점되는 과정이 좋게 나오다가 멈추는 시간이 좀 많이 길었었는데 그래도 마무리까지 지어주면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는 박명규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두꺼운 두께 맞으면서 목적 구간의 충돌이 먼저 일어났네요. 네, 초구 득점을 챙겨가지 못하는 최성원 선수고요. 1세트 후반부에 조금 살아나는 장면이 살짝 보이긴 했었는데 자, 자신의 또 초구 공략으로 시작하는 세트 득점이 안 되고 또 박명규 선수는 이렇게 득점. 살짝 밀림이 좀 많이 그려졌죠. 뒤쪽으로 넘어가나 싶었는데 노란 공 움직임이 있었고요. 역회전이 남아 있긴 했지만 곡선이 좀 크게 그려지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넘어가는 진행이 됐습니다. 걸어치기 시도였고요. 저 빨간 공의 움직임을 그래도 굉장히 잘 만들어냈어요. 걸어치기 시도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최상원 선수의 두 번째 이닝. 옆 돌리기 공략인데 네. 거의 세워치기 형태죠. 자, 좁은 쪽으로 돌렸는데요. 네, 조금 넘어가는 진행이 됐습니다. 최상원 선수 분명히 평소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뭔가 지금 잘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저 최성원 선수 약간 심리적으로도 지금 흔들리는 부분이 살짝 보이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고 하지만 박명규 선수도 크게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두께가 살짝 두껍게 맞으면서 앞돌리기 대회전이 만들어지지 못했죠. 최성원 선수의 공격 빨간 공 먼저 보고요. 홈런샷. 뭔가 당점 두께 그리고 스피드 사용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있는 최성원 네. 선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어깨도 한번 풀어 보고요.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2세트 초공략하기 전에도 사실 뭔가 좀 불편한 표정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성원 선수가 지금 또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 그 사이 박명규 선수는 한 점을 올렸고요. 대부분 뭐 당구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대 선수가 이제 허점을 보일 때 점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사실 많이 보입니다. 네. 대부분이 이제 그렇고요. 두 선수가 다 뭔가 공이 엉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박명규 선수 네. 네. 큐미스가 나지 않았나 싶을 정도에 그렇군요. 이제 노란 공 치고 지나가면서 빨간 공 이미 네. 건드려 버렸고요. 약간의 두께 차이가 지금 크게 났고요. 네. 지금 빨간 공 아래쪽으로는 뭐 득점을 할 만한 그런 공략이 없었는데 자 조금씩 이제 박명규 선수도 좋긴 하지만 오늘 빈틈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리버스. 네, 회전 잘 걸려 있고 완벽한. 네, 점수 가져갑니다. 첫 득점 올리는 최성원 선수. 역회전 양이 정말 최대한 많이 들어간 리버스 득점. 최성원 선수가 이 PBA 투어 들어서 사실 아주 좋은 성적을 다 한 차례밖에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당시에 우승도 결승전만 최성원 선수가 정말 네, 자신의 모습이 한 차례 나왔어요. 네. 자, 득점 됐습니다. 네. 빨간 공 살짝 건드려주면서 득점 됐고요.
그만큼 최성원 선수가 매 경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끈질긴 네, 승부사의 기질. 그것도 후반부에 좀 나오는데 네. 아, 오늘 경기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오늘 경기도 조금 천천히 시작하고 있는 최성원 선수인데요. 자, 이번 배치를 앞두고는 타임아웃을 사용했습니다. 득점이 되긴 했지만 다음 공 배치에서는 쉽지 않은. 네. 자, 지금 방향으로 봐서는 하얀 공이 보이는 네, 배치로 보여지는데 아. 자, 어떤 공략을 시도를 했던 걸까요? 네, 지금 뭐 정면에 가까운 두께를 사용해서 네. 저 밀어서 득점을 노렸던 시도죠. 첫 번째 쿠션이 장 쿠션에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단이 맞으면서 지금 또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 최성원 선수 오늘 경기 참 까다롭고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규 선수는 뱅크샷을 노립니다. 옆돌리기 시도도 할 수 있지만 원뱅크로 그냥 두껍게 밀고 들어가는 네. 진행이 됐습니다. 박명규 선수 같은 경우 초반에 흐름이 잘 되면서 1세트를 가져가긴 했지만 사실 지금 놓치는 또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적으로 안정감이 드는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최성원 선수 다섯 번째 이닝. 네, 길게 5 쿠션. 자, 힘 전달이 좀 끝까지 돼야 되는데. 자, 흰공이 뒤로 굴러가고 있는데요. 자, 득점은 되긴 했네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심판에 콜이 있었어요. 와. 네. 일단 흰 공약에 내 공이 맞닿으면서 득점 인정이 됐습니다. 박명규 선수에게 목례를 건넸고요. 지금 같은 득점은 득점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실 좋지가 않아요. 다행히 두 공이 붙으면서 재배치를 했습니다. 네. 최성원 선수의 공만 떼어서 테이블 중앙에 놓은 거죠. 길게 비껴치기. 회전량을 사용을 했는데 살짝 넘어가는. 네. 한 점 올리고 물러나는 최성원 선수. 최성원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세트를 빼앗겼기 때문에 맘 놓고 공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 공격하는 뭐 좋은 배치들도 나와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박명규 선수는 다시 한번 뱅크샷 시도. 원뱅크 걸어치기. 자, 제대로 걸렸는데 아, 득점이 안 됩니다. 네.
출발은 좋았는데요. 득점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최성원 선수의 공격. 하얀 공 오른쪽이죠. 아, 네, 네. 시원하게. 일단 최성원 선수 많은 점수는 아닙니다만 두 점씩 한 점씩 계속 점수 이어가고 있고요. 빠르게 각을 좁혀냈기 때문에 저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빨간 공 쪽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다음 공 유심히 살펴보다가 한 번 더 리버스로. 네. 지금도 내공의 속도를 아주 늦춰놔야죠. 아, 좀 밀림이 생겼고요. 노란 공이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서 빨간 공까지 닿지를 못합니다. 내공은 아직도 돌고 있는데요. 오늘 뭐 경기 시작 전에 두 선수의 평균 득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확실히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도 이 세트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황명효 선수 그 사이 횡단샷으로 네. 점수 빠르게 챙겨갑니다. 그렇죠. 정말 세트 경기에서는 전력 가지고는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세트 스코어 4-3으로 한 점 차고요. 회전량으로 봐서는 되돌아오는 좀 시도로 보이는데요. 네, 되돌아오면서 코너에 부딪히면서 각도가 꺾이고요. 회전을 좀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저 처음부터 들어가는 각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회전 전달의 효과를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최성원 선수는 옆돌리기 V자로 빠지고요. 근데 득점이 정말 쉽게 되지 않는군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얇은 두께 공략이 또 필요해 보였는데 자, 뭐 분리각이 딱 생기는 순간에 저 내공의 컨트롤이 되지 못하는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잘 맞춰내는 박명규 선수 이제 4-4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각도에서 대회전. 아, 네. 쉽지가 않아요. 우선 대회전 시도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다 보니까 그렇죠. 두께도 얇게 맞고 끌림도 부족했던 지금 뭐 충돌이 나지 않았더라도 짧게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동이 됐는데 뭔가 최성원 선수가 공이 지금 오고 있긴 하지만 네,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래쪽 득점이 안 되는 코스죠. 네, 딱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번 이닝도 공타로 물러납니다. 최성훈 선수 스스로가 가장 답답하겠죠. 사실 지금 같은 경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플레이하지는 않는데 네. 이런 경기가 나오게 되면 그렇죠. 스스로에게 좀 실망감도 생기고 정말 뭔가 이게 대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풀리는 시점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보면 좀 배치도 따라주고 좀 잘 풀리기도 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타이밍에 빨리 오고 있진 않고요. 중간중간에 또 최성원 선수가 경기 운영적인 부분도 약간씩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공격을 했을 때 우선 득점이 또 안 되는 상황도 많이 보이거든요. 네. 자, 이 공 놓치면서 이제 최성원 선수 조금 기회가 왔을 것 같은데요. 네, 박명규 선수 이번 공 놓쳤고요. 아주 만만한 형태는 아니네요. 3로 시도한 공. 네. 네, 바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동점이 됩니다. 5-5. 살짝 타이밍을 만들어주고 저 충돌을 다 제거한 이후에 예, 득점을 했는데 한 공이 또 어려워요. 단단창으로 이 공도 힘 배분으로 정확한 쓰리 쿠션. 아하. 네, 앞으로도 뒤로도 없었습니다. 정말 최성원 선수는 네, 인내를 하면서 네.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좀 타이밍이 올 때까지는 좀 버텨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숨을 고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고요. 자, 두껍게 처리하고 네, 네. 좋습니다. 노란 공에 방해 없었고 득점 만들어냅니다. 빨간 공 왼쪽인데 옆돌리기를 길게 시도하나요? 오, 두꺼운 두께에서는 저쪽 짧아지는 진행이 될 텐데 네. 네. 빨간 공 처리는 잘 됐지만 좀 짧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 이런 형태의 또 옆돌리기의 득점은 노란 공 최대한 옆으로 긴 각도 형성이 좀 필요했어요. 네. 박명규 선수도 자, 오늘 좋았다 안 좋았다의 반복이 좀 여러 차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3로 시도한 공이 네, 또 맞질 않네요. 네, 자, 어느덧 10번째 이닝에 접어들었는데요. 자, 두 선수 모두 큰 점수를 좀 못 꺼내서 뽑아내지는 못하고 있죠. 최근에는 최성훈 선수가 사실 지금 같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정도의 사실 연습량도 어느 정도 돼 있고 경기를 좀 잘 풀어갔던 최성원 선수인데 1점. 자, 오늘 경기 정말 쉽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명규 선수 일단 착실하게 한 점씩을 쌓아가면서 나아가고 있고 최성원 선수는 아직까지 이 어려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빨간 공 뒤돌리기죠. 자, 스핀볼. 오. 네. 네. 빨간 공이 노란 공을 밀어냈는데 오히려 흰 공을 마중 나가는 결과가 됐습니다. 아, 너무 두꺼운 두께에 맞고 노란 공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네. 자, 충돌이 나고도 득점이 됐습니다. 최성원 선수에게도 인사를 건넸고요. 박명규 선수는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내 공이 단쿠션 가까이에 붙어있죠. 빨간 거 오른쪽을 빗겨내는 두께를 좀 사용하면서 밀어내야 돼요. 오, 조금 속도가 네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좀 회전량 전달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스피드 사용이 좀 됐습니다. 노란 공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회전이 필요했는데 네. 각도 꺾어내지 못했죠. 하얀 공 왼쪽을 빗겨내는 지금도 정확하게 3쿠션 네, 각도 형성이 돼야 돼요. 아, 어렵네요. 최성원 선수 또 한 번 두 이닝 연속 공타가 나오고 있고요. 뭔가 두께 공략 여러모로 지금 최성원 선수가 보여주는 플레이가 네. 지금 뭐 조금씩 계속 출발부터 미스가 좀 되고 있거든요. 네. 박명규 선수 뱅크샷 들어간다면 노란 공 네. 맞춰내지 못합니다. 최성원 선수가 하도 경기가 좀 안 풀리다 보니까 그립도 조정을 해보고 네. 네. 큐도 풀었다가 다시 조립하고 뭔가 이렇게 잡생각이 들지 않도록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 배치가 이렇게 안 올 수가 있나요? 또 오로지 뭔가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지금 없는 그렇습니다. 이 두께에서 스핀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죠. 득점이 안 되는 코스죠. 자, 회전을 최대한 살려봤는데도 득점하기에는 까다로운 공이었고요. 레전드 최성원 선수가 네, 또 이렇게 경기가 안 되는 지금 오늘의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 이전 뱅크샷 시도와 비슷하게 거의 네, 비슷하게 그렇죠. 만들었는데 제2목적고 공략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1세트에서는 사실 불편한 자세에서 왼손으로 한번 시도를 했었던 네. 3뱅크였는데 딱 지금과 똑같은 진행이 되고 빠져나갔죠.
지금 같은 3뱅크는 특정 두께가 맞아야만 다시 득점이 되는. 두 공의 위치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지금 배치가 돼 있던 상황이고요. 희공마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쯤 되면 마음을 가다듬기 좀 힘들어지죠. 생각도 많아지고요. 지금 이 비껴치기 또 공략도 사실 굉장히 길게 만들어졌어요. 네. 마지막에 힘이 좀 빠지다 보니까 혹시나 득점이 될까 한번 기대를 해보긴 했지만 처음부터 좀 오차가 있었던 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박명규 선수도 지금 배치가 조금만 꼬이게 되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데요. 네. 두 선수가 좀 함께 늪에 빠졌습니다. 득점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력이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3이닝 진행인데 두 선수 0점대 경기가 나오고 있고 네. 스핀볼이지만 네, 부족해요. 선수들이 정말 이렇게 안 되는 경기를 또 방송 경기에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앉아있는 이 선수들의 마음은 정말 집중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 공도 정말 두 선수가 네, 늪에 빠지고 있네요. 네. 일단 한 선수가 깨고 나오면 또 이 분위기 전환이 되면서 자극이 될 수도 있는데요. 두 선수 멀리 있는 공 네, 두께를 어떻게든지 맞춰냈는데 딱 득점이 또 안 되는 코스로 빠져나가는 진행이 됐습니다. 자, 조금 자신감 있는 스피드 사용이 필요하죠. 최성훈 선수 앞돌리기네요. 지금 이 정도 각에서 그렇죠. 각도가 마지막에 꺾이는 네. 15번째 이닝까지도 공타가 나오면서 일단 6이닝 연속 공타고요. 점수를 만들어낸 이닝이 많지 않습니다. 6이닝에 한 점, 9이닝에 한 점. 다행이네요. 네. 자, 박명규 선수는 드디어 4이닝 연속 공타를 깨고 한 점을 올리고요. 방금 전 비껴치기도 좀 회전 사용이 많이 되면서 마지막에 짧아지고 있는 진행이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득점이 되니까 또 다음 공이 쉽지 않게 또 배치가 돼 있고요. 노란 공 오른쪽을 맞춰서 짧게 역으로 올라가는 참 이런 모습 보면 이 3쿠션이란 경기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정말 뭐 평소와 다른 미세한 차이 때문에 결과가 자꾸 달라지는데요. 그 차이를 시시각각 빠르게 캐치를 해야 하잖아요. 공이 좀 잘 되는 순간에는 한 이닝에도 뭐 10득점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이 선수들이 네. 좀 한참 모자라는 네, 평균 득점이 나와주고 있고요.
아, 최성원 선수의 또 되돌리는 시도가 네, 회전량이 좀 빠지면서 그대로 레일을 타고는 또 진행이 됐습니다. 박명규 선수 고민을 좀 해봤고요. 코너에 몰려있는 노란 공 먼저 봅니다. 원백 걸어치기 속도 사용이 중요하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뱅크샷 만들어내면서 11-5로 앞서갑니다. 횡단으로 네, 빨간 공 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빠져버리고요. 뭔가 이제 당점을 좀 내리게 되면 내려가진 않지만 네. 저 각도를 좀 만들어내기 불편하다 해서 앞으로 밀어냈는데 밀어내는 각이 좀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원백 걸어치기 최성원 선수에게는 지금 네, 딱 필요한 네, 뱅크샷 시도인데 네. 아, 이럴 때 뱅크샷 득점이 들어가 준다면 조금 분위기 전환이 될 텐데 이 공도 밀리면서 네. 지금 득점이 안 됐고요. 그리고 공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박명규 선수의 공격. 아, 끌림이 좀 많아요. 박명규 선수 역시 공타로 물러납니다. 최성원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도 좀 안 되고 있고 워낙 최악의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지금 네, 불편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우선 첫 번째 받는 배치가 확실히 쓰는 배치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래도 네. 하나. 네, 이렇게 하나 맞아 줍니다. 11-6. 최성원 선수가 지금 8번의 공타 이후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좀 긴 시간 동안 좀 답답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계속해서 샷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번 공 맞춰 내면서 공타는 끊어냈고요. 얇은 두께. 아. 네, 그렇지만 빨간 공 뒤로 빠지면서 점수를 연결 짓지는 못합니다. 최성원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의 선택. 네. 그렇다고 이제 득점을 생각을 하면서 시도를 하긴 했는데. 점이 안 됐고요. 박명규 선수는 뱅크샷. 대회전으로 뱅크샷. 노란 공. 하지만 네, 빨간 공 공략 실패합니다. 일목적구는 잘 맞춰낸 시도들이 득점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늘 여러 차례 또 나오고 있는 박명규 선수네요. 네.
횡단이죠. 네. 네. 한 점 또 뚫어냅니다. 11대 7. 자, 이렇게 맞춰낼 수 있는 배치의 점수는 꼭 가져가야 서서히 분위기 전환이 되겠죠. 내공이 또 뒤쪽으로 좀 숨어버리면서 자 예민하게 앞돌리기 흰공은 비켜나 줬는데요. 아 네. 정말 멋지게 네 그렇습니다. 내공이 조금 뒤로가 있었는데 득점 잘 만들어냈고요. 오랜만에 연결되는 득점이 나오면서 11대 8 석점 차까지 줄여냅니다. 얇은 두께에서 네, 하얀 공이 저 빨간 공 바로 옆으로 네, 지나가는 그 이후에 득점. 네. 지금 오. 이 각이 충분한가요? 자,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는데요. 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도 풀어내는 최성원 선수. 석점 올립니다. 최성원 선수가 딱 점에다가 놓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3개 성공이 됐고요. 자, 한번 시원하게 옆돌리기. 네, 옆돌리기로 석점 올리면서 11대 10 한 점차까지 따라붙고요. 자, 이제 조금 공격의 활로가 좀 뚫린 듯한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우선 지금 맞추기도 바쁜 최성원 네. 선수다 보니까 포지션 플레이까지 연결이 조금 되고 있진 않아요. 더블 쿠션. 아. 휘어지는 각이 조금 많이 만들어진. 자, 득점 실패 이후에 저 얇은 두께. 오. 오, 첫 틈으로 네. 박영규 선수의 공이 빠집니다. 지금 박명규 선수도 뭐 최선의 선택을 하고 네. 얇게 네, 공략을 했는데. 네. 사실 이럴 때는 어찌할 바가 없죠. 네. 계속해서 빈틈으로 찾아가고 있는 내공. 정말 네. 최성원 선수 너무나 답답할 수밖에 없는 네. 또 상황이 계속 또 이렇게 이어지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네. 그렇죠. 지금 20이닝이에요. 네, 두 선수 두 번째 세트 20이닝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경기가 길게 진행되더라도 한 점씩 이루어지거나 좀 엎치락 뒤치락 점수를 주고받으면 덜 힘들 텐데요. 공타 이닝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 선수 힘겨운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와 아 네 이전 공격과 마찬가지로 딱
빠지는 틈을 공이 찾아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득점이 되지 못했고요. 아, 저희가 방금 보낸 감탄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렇죠.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는데요. 지금 박명규 선수의 시도는 네. 그나마 가장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거든요. 그런데도 저렇게 빠져나가는 아,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자, 원뱅크 걸어치기로 자 밀렸고 네, 네 뱅크샷 들어가줍니다. 두 점 올리면서 12대 11로 역전하는 최성원 선수. 제대로 걸려 들어가는 원백 걸어치기 득점이 됐습니다. 네. 아, 자 지금도 정확한 쓰리 쿠션으로 시도를 하는데요. 오, 짧게 나오네요. 아, 성원 선수가 잡고 있던 큐를 내려놓을 정도로 아쉬움이 크게 진행이 됐고요. 뭔가 길어질 수 있는 네, 라인에서의 출발이다 보니까 최성원 선수가 오히려 최대한 자연스럽게 짧게 시도를 했는데 네. 그 공이 오히려 더 짧아지는 네, 진행이 되면서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박명규 선수의 앞돌리기 네. 네 들어갑니다. 한 점 올리면서 12대 12 균형을 맞추는 박명규 선수. 오, 원뱅크 넣어치기가 네. 네, 들어갑니다. 자, 세트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박명규 선수도 정말 기나긴 공타 이닝을 지나왔는데요. 이 뱅크샷 들어가면서 세트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고요. 아, 득점 이후에 저 지금 같은 배치가 또 나왔고 이 공을 놓치지 않는 박명규 선수. 네. 자, 대회전으로 네 완벽한 진입이 됐습니다. 네, 네.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 세트 정말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21이닝간 펼쳐진 두 선수의 2세트였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최성원 선수가 극복을 해내지 못하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박명규 선수의 마무리까지 최성원 선수가 더욱더 이제 늪에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박명규 선수는 또 한 번 살아났고요. 네. 자, 이제 3세트 또 경기 결과를 또 저희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나긴 2세트 박명규 선수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3세트는 박명규 선수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네, 초고 득점 박명규 선수 바로 가져가고요. 자, 이제 박명규 선수가 또 초반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점수를 쌓아줄지가 또 중요한 3세트가 됐습니다. 네. 우선 스타트를 박명규 선수가 했기 때문에 이제 최성원 선수는 뭐 지켜보는 입장에서 저 경기를 또 펼쳐야 되고 참 오늘 경기가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뭐 큰 원인은 없어요. 네, 네. 그렇죠. 자, 당구를 치다 보면 참 안 풀리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필 네. 두 선수 모두가 오늘 좀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아, 어려운 공. 네. 네.
납돌리기로 박명희 선수 해결을 했습니다. 네, 3세트 출발 좋습니다. 지금 같은 배치에서 그렇죠 스피인을 완벽하게 살려내면서 정확한 득점 연결. 코너까지 지금 상당히 깊게 들어가면 또 득점이 가능한. 자, 뒤돌리기. 네, 놓치질 않네요. 네, 다음 득점까지 이어가면서 순식간에 석점을 쐈습니다. 3대 0. 박명규 선수가 두 세트를 먼저 따내긴 했는데 오늘 경기는 지금 네, 한 경기를 다 치른 듯한 네. 두 번째 세트가 정말 한 경기에 버금가는 두 선수의 지금 체력전이 나왔던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소요된 시간도 길었고요. 계속 공타 이닝이 이어지긴 했지만 두 선수 계속해서 집중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아, 박명희 선수가 네. 네. 확실히 지금 이 정도면 살아났다고 다시 봐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큐가 굉장히 날카로워졌고요. 점수는 4대 0. 박명규 선수 비껴치기. 자, 조금씩 짧아지면서 네, 점수 가져갑니다. 장타를 보여주는 박명규. 박명규 선수가 지금 딱 자신의 감각대로 샷을 해주고 있는데 네. 득점 연결이 되고 있어요. 노란 공을 먼저 보고요. 직접 짧은 각인데 약간은 지금 네. 3 쿠션 지점이 네, 조금 내려오면서 살짝 얇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으로 넘어가는 진행이 됐습니다. 5점까지 빠르게 만들어냈던 박명규 선수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물러났고요. 최성원 선수의 첫 번째 이닝. 초구 5득점은 상당히 큰 점수예요. 네. 최성원 선수 첫 번째 공격. 쉽지가 않네요. 네. 오늘 정말 안 풀립니다. 경기가 워낙 안 풀리고 지금 같은 또 시도했을 때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네. 네. 그냥 평상시보다 샷 감각이 지금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네, 파워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부족한 진행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 공은 피하긴 했는데 네. 조금 짧아요. 네. 노란 공 뒤를 노렸는데 옆을 지나갑니다. 공타로 물러나는 박명규. 최성원 선수가 네, 뱅크샷 시도죠. 자, 빨간 공. 아, 정면이네요. 네, 정면에 맞으면서 흰 공 공략에 실패했고요. 박명규 선수의 공격.
노란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노란공 두께 처리를 네, 4위로 빼냈고 네. 네, 네. 거기에 득점까지. 좋습니다. 빨간공 뒤로 맞춰냅니다. 6대 0. 지금 충돌 타이밍이 네, 내 공이 딱 먼저 가게끔 시도를 해냈네요. 라스트에 조금 짧아지는 네. 붙어있는 일목적구다 보니까 조금 부드러운 스피드 사용으로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짧게 빠지면서 더 이상 연결되지는 못했고요. 최성원 선수의 세 번째 이닝. 오, 정말 오랜만에 최성원 선수에게 네, 괜찮은 배치가 나왔는데 네. 힘있게 출발했던 내 공이었는데요. 아, 정말 심리적으로도 최성원 선수가 너무나 힘들다는 게 이렇게 보이고 있는 네. 네. 그런 장면에 공이 나오고 말았네요. 계속 뜻대로 풀리지 않다 보면 집중력을 살려내는 것도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력적인 부분이 지금 모자란 게 아니라 네.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최성원 선수 경기력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듯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박명규 선수 점수 만들어내면서 7대 0. 어제 제가 중계를 하진 않았지만 산체스 선수의 경기에서 산체스 선수가 이기는 세트는 15대 0으로 이겼고요. 네. 지는 세트에서는 이제 아슬아슬하게 세트를 빼앗기면서 이제 승부치기까지 갔던 그런 경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경기 같이 정말 안 풀리는 경기도 있고요. 한 선수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치긴 했지만 이 128강 64강전 네, 승부치기가 있는 세트 경기에서는 정말 별의별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거를 또 어제 산체스 선수는 이겨냈습니다. 네. 승부치기에서. 오, 조금씩 짧아지고 있는데 아. 아하. 또 근소한 차이로 흰 공 건드려내지를 못했고요. 자, 일단 박명규 선수가 7점을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박명규 선수도 굉장히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최성원 선수는 아, 지금 같은 이런 앞돌리기가 네. 네. 이렇게 또 득점이 안 되는 박명규 선수도 1이닝 출발 좋았는데요. 조금씩 또 공이 네, 지금 살짝 밀림이 생기면서 길어지는 네, 조금씩 길어지고 빠지면서 득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인데 또 빠져나갈 공간이 있는 네, 긴 네. 쪽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최성원 선수 뱅크샷 들어갑니다. 두 점을 올리고요. 7대 2. 두 선수에게 오늘 경기는 참 많은 의미로 기억에 오래 남을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 선수 지금 네, 표정으로 봐서는 네. 원했던 진행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길게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니라 했죠. 장쿠션 마지막에 장쿠션 맞고 득점을 노렸는데 네. 얇게 들어가면서 길게 득점이 된 거죠.
더블 쿠션. 아. 박명규 선수 노란 공 오른쪽이죠. 아, 네. 네. 빠른 속도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8대 2. 저 일목적구 노란 공의 움직임이 그래도 괜찮게 만들어지면서 딱 뒤돌리기 득점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은 빗겨치기로 네. 네, 좋습니다. 점수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요. 9대 2. 직접 빨간 공. 오, 네. 살짝 지금 역회전까지 사용을 하면서 네. 뒤돌리기를 시도해 봤는데 넘어가네요. 네, 정말 가벼운 곡선을 그리고 딱 제대로 들어갔던 시도가 득점이 안 됐습니다. 최성훈 선수 앞돌리기. 자, 두께 또 맞춰냈어요. 멀리 있는 공 좋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앞돌리기 득점 만들어내고요. 이번 배치는 한 발짝 떨어져서 네. 생각을 해봤고요. 참 멀리 있는 공 하나 제대로 득점을 해주긴 했는데 네. 자, 저 뭔가 이렇게 브릿지가 불편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또 반대쪽이었거든요. 네. 앞돌리기 한 번 더 포쿠션 라인으로 시도한 공이 공부터 짧게 네 먼저 부딪히면서 그렇습니다. 투쿠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일곱 번째 이닝 박명규 선수의 공격. 와 여기서 횡단. 네. 네 스피드와 힘을 사용한 횡단으로 10점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쉽지 않았던 횡단을 자 하나 해결을 해냈습니다. 네. 득점 이후에 공들이 딱 모이다 보니까 박명규 선수가 심판의 콜을 좀 기다렸는데 떠 있다는 판정이었죠. 네. 공이 완전히 붙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대로 경기 진행합니다. 네, 빨간 공을 먼저 맞추고 단장장으로 그렇죠. 부드러운 스피드로 내려가는 각이 필요한데 아 약간 오른쪽 회전이 살짝 필요했던 네. 네. 지금은 네. 무회전보다도 약간 네. 역회전이 좀 들어간 듯한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자, 빗겨치기 짧게. 오. 아하. 아, 조성원 선수.
득점이 되지 못했고요. 차성은 선수도 오늘 이렇게 경기가 안 될 수가 있어? 속으로 계속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현재 경기가 진행되는 1시간 40분 동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참 스스로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요. 늪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박명규 선수 뱅크샷. 빨간 공. 오. 네, 네 멋지게 좋습니다. 풀어냈네요. 자, 두 점을 더하면서 12-3. 오늘 경기 종료까지 석점을 남겨둔 박명규 선수입니다. 최성원 선수 아직까지도 오늘 경기 지금 포기하지 않고 네. 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있긴 한데 네, 끝까지 지금 경기가 안 되고 있고요. 네. 여기서 박명규 선수 정말 멋진 뱅크샷 하나 풀어내고 옆돌리기 박명규 선수도 정말 지쳐 보입니다. 자, 끝까지 집중해야죠. 최성호 선수의 여덟 번째 이닝 공격. 그렇죠. 좀 얇은 두께였어요. 네. 점수로 만들어지지 못했고 이제 물 한 통을 다 네. 비워갑니다. 최성훈 선수는 표정 관리도 쉽지가 않고 네. 네. 박명규 선수는 최성훈 선수 물 한 통을 다 비워가고요. 박명규 선수 이번 배치는 조금 고민을 오래 해봤는데 하단 당점으로 네. 장장 그렇죠. 바로 단으로 득점이 돼도 되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더블 쿠션 형태인데 네. 지금 장 단이 맞아 버렸죠. 오늘 사실 뭐 좋은 공이 섰던 빈도보다는 최성훈 선수에게 사실 어려운 공이 우선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풀어냈던 득점도 있긴 했지만 차이가 나는 상황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 뱅크샷 자, 테이블 크게 돌려봤는데요. 혹시나 했지만 빨간 공까지 오지는 못했고요. 참 이렇게 풀리지 않는 날 오히려 해탈이라고 할까요? 좀 마음을 놓는 스타일의 선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성원 선수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집중력을 네.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보였는데요. 상황도 조금만 따라줬더라면 조금 더 힘이 났을 텐데 여러 가지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최성원 선수는 지금 끝까지 네. 경기 진행이 정말 어렵게 되고 있고 네. 박명규 선수는 또 중간중간에 스스로 무너지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또 해결을 해내고 있는 박명규 선수.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뱅크샷은 좁은 틈을 잘 뚫고 네. 들어오면서 빨간 공이 맞아도 득점이고 지금처럼 노란 공 맞고 들어와도 득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좋았던 또 뱅크샷 시도였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점을 남겨두고 타임아웃 사용했습니다. 지금 빨간 공 오른쪽 왼쪽 네. 다 공략할 수 있는 옆돌리기인데 직접 시도하죠. 오. 여기서 길게
와, 됐네요. 네, 매치 포인트 멋지게 마무리 짓는 박명규 선수입니다. 빨간 네. 공이 알아서 물러나졌고요. 정말 길었던 힘겨웠던 오늘의 64강 경기입니다. 박명규 선수가 1, 2, 3세트를 모두 다 가져가면서 32강에 진출합니다. 아, 정말 뜻밖의 또 오늘 경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 저희도 쉽지 않았거든요. 오늘 참 그렇습니다. 중계가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나 저도 네. 이렇게 싶었는데 자, 중계하면서도 이 선수들의 이 힘듦과 네. 네, 이 부침이 저희도 느껴지니까요. 오늘 최성원 선수는 참 아쉽게도 이번 경기 또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다음 대회에서 조금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박명규 선수도 오늘 승리를 하긴 했지만 마냥 즐거워할 만한 또 그런 승리는 아니었어요. 네. 네. 자, 그렇게 두 선수의 길었던 64강 경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박명규 선수가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32강에 진출합니다.